쇼미더머니 얘기를 하려고 네. 형 두 분을 모셨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슈타인 형이랑 했는데 도망가고 싶었어요. 근데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. 아 근데 형 옆에서 이런 얘기를 하자니 막 표정을 봤는데 저는 그때 든 생각은 아 계속 존나 아 계속 웃고 있으면 이기는 거다. 그래서 네. 원슈 형한테 끝나고 물어봤죠. 쿠키 형의 쿠키 씨 디시전 썰 딱 올라갔는데도 가져갔다 형의 효자고 맞아 그것만 생각났어 이것만 생각나는 거야. 또 하필 앞에 질문을 막 했잖아. 또 약간 여기서 빼면은 재미없어지니까 세게는 나갔지. 그때 좋았어요. 멘트만 좋았어. 네, 멘트 개 좋았어. 그걸 일본인 사이즈로 사왔더니 맞지는 오 레이랑 오늘은 카멜레온 촬영하는 날 아 시작했습니다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 반갑습니다. 반가워요. 반갑습니다. 아이고 자기 소개 먼저. 안녕하세요. 저는 그 MCKDDDY 느낌이 와 느낌이 온다면 이리 와 맥대지입니다. 오 많이 뭐야? 오 안녕하세요. KHAK 아이아이 카키입니다. 네 웨이비에서 음악하고 있는 카키라고 합니다. 오케이. 쇼미더머니 얘기를 하려고 네. 형 두 분을 모셨습니다. 아 네. 차근차근 시작부터 하자면 지원부터 얘기를 해볼까요? 저는 사실 작년에도 지원을 했었어요. 오. 그때는 제가 카키가 아니던 시절이었는데 그때는 쿠키 저는 좀 통편집 저도 통편집 저는 그 뭐 지금 한번 나왔어요. 오 아, 진짜요? 네 2차 통편집 근데 2차는 되게 오래 했잖아요. 그 우리 다 같은 방이었잖아. 제 앞에 카키 형 있었고 그치. 저 대각선쯤에 형이 있어. 아니지 우리 사이에 스민지 형이 있어. 아, 그치 그치 그렇게야. 아, 그러니까 기억 안 나? 너 우리 바나나 먹은 이 맞아 맞아 너 윙스 형 데디 형 나 이게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2단 방어가 돼 있어. 그치 그 무선 이어폰 끼고 약간 뭐 차음 박 뭐 이어폰 이런 걸 그 총 쏠 때 하는 거 같아. 오 맞아 맞아 그거 끼고 닭가슴살 야 그거 끼고 그 검은 비닐봉투에서 약간 도라에몽 주머니처럼 닭가슴살 나오고 바나나 나오고 닭가슴살 먹고 바나나를 드시더니 맥도날드를 더블 패티를 먹고 더블 패티를 드셔가지고 그 다음에 샌드위치를 꺼내시더니 아 이건 좀 아니셨는지 저한테 주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맞아 맞아 나는 2차 때 제일 기억 남는 게 너가 죽다 살아났잖아. 아 맞아요 그게 제일 아 맞네 셋 중에서 제일 그치 가장 드라마틱한 그게 있었죠. 히트하나요? 못했으니까 그치 우리는 뭐 당당하게 못했었으니까 그때로 돌아간다면 아 형이 그때 저를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야 무슨 말이야 야 무슨 말이야 그게 아 정말... 마이크 좀 치워줘 야. 마이크 이거 선택하라는 거 마이크 선택 3차는 무슨 미션이었냐면 트리플 크루배틀과 사이퍼 사이퍼 했을 때 기억 남는 거 있나요? 나는 바이스퍼 했어 지금. 아 바이스퍼 난 아 맞다 맞다 레전드지, 진짜. 직관했잖아 우리가 그쵸 그쵸 바이스퍼 너무 웃겼는데 그때 우참하느라 진짜 네, 아. 난 안 참았어 아 형 웃었어 형 신나게 웃긴 하더라 난 너무 신났어 그 바이스퍼 형 입에서 나온 소리들이 뭔가 이게 실수인가 아니면 이게 곡인가를 맞아. 계속 고민했거든요 근데 형은 알고 있었겠죠? 아니 몰랐어요? 그래서 너무 웃겼는데 그니까 나 이거였어 딱 바이스가 나는 원래 알던 네. 사이니까 네. 조마조마 했거든 얘가 그동안 아. 약간 박자 계속 절었어가지고 제발 잘해라 바이스 제발 잘해서 같이 가자 이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아 하는데 이게 야 너 왜 그래 스스로 그 생각을 하는데 듣다 보니까 너무 웃긴 거야 웃긴 게 진짜 웃겼어 그 중간에 스컬이 진짜 아 진짜 여기 기어 변속? 그치 기어 변속 트리플 코르벳트 저희는 같은 팀이었고 그치, 그치. 상대 팀 맥대리 형이었고 그 뭔가 일사천리였잖아요 저희 팀은 네 맞아요 그냥 뭐 스윙스 형이 그렇게 탁탁탁탁탁 너희 팀이 먼저 했잖아 네, 네, 그렇죠, 너희 그렇죠. 팀 했을 때 느낌은 솔직히 말해 진짜 솔직히 말해 네, 솔직하게 약간 정리가 안 된 느낌이었어 아, 네. 아 그거 들었어요 그치? 인터뷰에서는 네. 그래가지고 이거 잘하면 우리가 이기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더 정리를 안 했더라고 레원이가 근데 그 거기 있는 그 누구보다 약간 예의 바른 캐릭터라고 해야 되나? 엄청 사회화가 잘 돼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었지 레오. 카키는 되게
있는데 여기 두루두루 다 친한데 아 맞아 맞아 나는 가오가이 마냥 가오잡고 있어 그때는 이렇게 고만조맨 캐릭터가 아니었으니까 고만조맨은 무슨 난 래퍼야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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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고만조맨 그러면 음원 배틀로 바로 네 너무 이제 맛있어. 바로 음원 배틀입니다 딱 이제 팀이 나눠졌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여기까지도 나는 상대편이 있어 그 너네 느낌 좀 얘기하고 나의 느낌 좀 얘기할게 저희는 뭐 별 탈은 없었지 그치 응. 우리 뭐 무난하게 연습했고 뭐 없어 무언적으로 응. 뭐가 없다고 왜 뭐가 없죠? 어 왜 뭐가 없지? 왜가 뭐가 없는지 설명해주시죠 네. 너네 이겼잖아 그래서 뭐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순조로웠으니까 그랬나 보다 나는 좀 약간 그 약간 도끼 비스무리한 거 이게 있었어 왜냐면은 졌잖아 또 지고 싶지 않았어 플라잉 요가도 했어 정신 수련을 위해 맞아 맞아 아, 그 맞아 맞아 아... 방송에 안 나왔지 네 우리 진짜 그거 하면서 막 진짜 웃음 진짜 많이 했는데 좋네 어떻게 우리가 이기지 말걸 그랬어 아니 근데 괜찮아 뭐. 난 음원 들어갔으니까 Still Alive Still Alive 그 저의 에피소드 하나 있긴 해요 제가 원래 짰던 벌스가 그게 아니었어요 중간에 제가 달리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러면 저지 약간 형 느낌으로 그 부분이 원래 달리는 게 아니라 멜로디 부분이었어요 그게 여기서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최초 공개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불러요 빨리 꺼 빨리 꺼 아 근데 이게 튠을 걸린 게 있는데 다시 들려 튠 걸린 걸로 다시 들려드릴게요 잘 바꿨다 이런 부분이 있었어 카멜레 원! 당시 우리가 디스 배틀 했잖아 네,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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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스 배틀 했는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디스 배틀 하면은 나는 디스 배틀의 최약체라고 생각해 랩을 빨리 하는 편이야 가사 전달이 힘들어 나이가 많아 까기 쉬워 그지? 아, 세게 생겼어 그린이가 또 한 번 있었구나 그게 세게 생겼어 근데 나 실제 성격은 세지가 않아 아 그래서 부담도 좀 된다 아니 센 척을 해야 돼 아, 지금 아, 나한테 아. 그게 너무 힘든 일이야 아. 이 세 가지 어때 납득? 와 납득 정리킴 거의 그냥 힙합계 유대서 네, 개념 정리 그 고등학교 힙합계 전현무 힙합계의 네. 신동엽 네 오. 와 메카 좋다 진짜 메카 여러분들 메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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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대를 뒤집고서 맥바 좋다 픽킷업 가사예요 네. 네, 픽킷업 아 픽킷업 아니 뉴뉴 아 뉴뉴뉴뉴 뉴뉴뉴뉴 뉴뉴 진짜 그날 본 것 중에 제일 좋았어 야 Every time I see your face 지루해 보이네 내 지루해 보이네 왜 넌 필요한 것 같잖아 유니와 윌럼프 카멜레 원 이때디 형은 이제 칠리놈이 형이랑 했었죠 그치 그쵸. 나는 홈이랑 원래 친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편했어 편해가지고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나는 세게 갈 생각이야 그래서 세게 가려고 했는데 홈이가 더 셌어 잘 꺾고 아 진짜 잘 꺾고 어디서 배운 거 같긴 그러니까. 해요 아 최근에 팝핀 같은 걸 배운 거 같아 배운 거 엄청 꺾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슈타인 형이랑 했는데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 솔직하게 얘기하기 너가 이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이 준비한 거 못 들어봤잖아 아, 너가 그렇죠, 준비한 그렇죠. 걸 들어봤을 때 준비도 되게 잘 돼 있었잖아 그래서 난 당연히 이길 줄 알았지 나도 완전 똑같은 생각 처음으로 이 가사가 싫었어요 도망가고 싶었어요 근데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아 근데 형 옆에서 이런 얘기를 하자니 저는 원슈 형이 막 표정을 봤는데 나를 엄청난 걸 준비해서 지금 미안함을 장전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약간 그 포커페이스 있잖아요 지금 포커페이스를 하는 건가 했는데 근데 저는 그때 든 생각은 아 계속 존나 아 계속 계속 웃고 계속 존나 계속 웃고 있으면 이기는 거다 원슈타인 형을 뚫어져라 보면서 계속 웃자 해서 원슈타인 얼굴 원슈타인 형 눈을 보면서 계속 이랬거든요 근데 원슈타인 형은 미동도 안 하는 거예요 저 뭔 생각이지 무슨 작전인가 그래서 네. 원슈 형한테 끝나고 물어봤죠 형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이시던데 했더니 계속 미안했죠 예, 저는 원슈 형한테 결론적으로 패배를 하였고요 근데 아쉬운 패배였어 사실 너 오늘 진짜 저는 아니, 방송에 안 나간 게 있긴 하죠 저는 마지막에 어떻게든 이기려고 인기응변으로 뭔가 많이 했잖아요 아 맞아 맞아 네, 맞아 그 원슈타인 형 성대모사 그치 네. 한번 보여주세요 그것도 원슈타인 형 성대모사 내가 왜 나, 풀지 나 아빠 가사 엄마 니키 의자니까 기분 좋은 착가 너의 의자니까 Sure why not
뉴스를 큰일 났어 뉴스를 잘 봐. 아니 이거 말고 노래를 부를게요. 하는 동안 원슈타인 씨 가발 쓰고 맞아. 이 성대모사를 디스전 가사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. 그래가지고 그때 잠시 정체성에 혼란도 오고 그랬잖아요. 네 맞아요. 진짜 정체성 혼란. 아 그때 정체성 혼란 와가지고 그래. 김지표 MC님이 질문을 계속 하시는데 내가 무슨 대답 내가 레원으로서 대답을 해야 되는지 원슈타인 형으로서 대답을 해야 되는지 혼란이 와서 답을 다 코코니 형이 해주셨어요. 제가 처음에는 컨셉 잡고 난 밀레에서 온 원슈 하면서 미래에서 원슈 형을 막으러 왔다 이런 그치, 컨셉이었어요. 그치. 미래에서 원슈타인 형이 질 거니까 그걸 알려주러 왔자 했는데 거기 취해버려가지고 아 레원 씨는 뭐 어떻게 생각하셔야 하는데 원슈 계속 이랬거든요. 그럼 이제 대망의 카키 형의 쿠키 씨 디스 전설. 그날은 진짜 힘들었어요. 준비 기간이 진짜 짧았잖아요. 근데 한 3번 바꿨거든요 가사. 그러고 이제 당일날 갔어요. 근데 그 전날까지 막 녹음을 스윙스 형이 전화와가지고 뭐 카키야 뭐 가사 외웠어? 이런 식으로 형 지금 이랬더니 카키야 녹음 계속해 녹음 계속하면 외울 수 있어 막 이러시길래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250테이크를 했어요.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진짜 엄청 많이 했는데 그 정도면 외워질만 한데? 죄송합니다. 그러니까 그냥 한데 카니발 딱 탔는데도 진짜 첫 줄밖에 기억 안 나고 딱 올라갔는데도 진짜 한 첫 단어? 가져갔다 형의 효자고 맞아 그것만 생각나 이것만 생각나는 거야. 또 하필 진표 형님이 이렇게 막 앞에 질문을 막 했잖아. 그거 할 땐 또 쇼니까 또 약간 여기서 빼면은 재미없어지니까 세게는 나갔지. 그때 좋았어요. 그치? 솔직히 스타트 오 사람들도 보면서 오 이랬을걸요? 멘트만 좋았어. 네 멘트 개좋았어요. 그걸 일보이 사이즈로 사갔더니 맞지를 않네. 멘트만 멘트만 잘했어. 그래서 그냥 다 삐처리로 나가게 해볼까도 생각을 했었어. 아 욕을 개많이 아니지 욕을 하면 좀 그러니까 뭐 나이키, 프로스펙스, 뭐 아디다스, 뭐 맥데디 이렇게 해가지고 맥데디 왜 미친 뭐 이렇게 맥데디 왜 카키가 맥데디를 욕으로 생각할 줄이야. 괜찮습니다. 아직도 꿈에 나와요 진짜로. 네, 네. 우리가 그래도 네. 뒤에서 버티고 있었잖아. 아 근데 아 그 현수막 펄럭 펄럭 한 번만 쳐주세요. 네. 너무 감사했어요. 아. 진짜 현수막 그 안 들어줘도 되는 건데 네. 저희는 근데 사실 형 시작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. 그치 네. 그 내가 들어줘야 될 타이밍 말했으니까 빨리 네. 말하고 형이랑 무대 전에도 형 이거 저 일단 놔뒀으니까 바로 펼쳐야 됩니다. 형 이거 그 방향 자체도 손으로 잘 펼칠 수 있게 딱 놔뒀었고 현수막 펼쳤을 때 어땠어요? 나는 사실 이거 물어보고 싶었거든. 솔직히 기회가 없어가지고. 솔직히 이거 안 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. 준비를 했는데. 근데 이걸 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멋없게 피는 느낌인 것 같아서 막 되게 팍 이렇게 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촘촘 걸어가가지고 펄럭 어떻게 이거 어떻게 저는 와 이거 펼치면 우리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죠. 이거 펼쳐서 개쩔게 한번 펼치자 해서 근데 코팔렘님들은 생각이 다르더라고요. 그러면은 이 다음이 바로 본선이잖아요. 코쿠 형 빅들 많이 보내서 맞아. 형도 이거면 좋겠어요 하고 저도 이거 좋을 것 같아요 해서 마스크온도 저희가 좋겠다고 생각한 거에 겹치는 거였고 코쿤팔로 형님도 그거를 그게 좀 원픽이었고 해서 그걸로 하게 됐죠. 형도 이제 가사를 쓰기 시작했고 그치 저도 이제 가사를 쓰고 거의 중간 점검 때 만났죠. 리액션이 80% 정도 줄어가지고 괜찮으신지 네, 한번 여쭙고 싶어가지고 네. 마스크 난 마스크 안 하고 있는데 중간 점검 하기 전에 채팅방에 올렸을 때 그때 들었어요? 그때 들었지 당연히. 형도 압축 파일 올리고 저도 압축 파일 올렸죠. 맞아. 그 압축 다운받아서 풀었어요? 당연하지. 저도 본인 거 저도 상대방의 것들을 제가 처음에 제가 먼저 올렸는데 그냥 MP3로 띄고 올리면 맥대니 형 들을 것 같아서 압축을 해서 올렸는데 야 그럼 뭐 비건 걸어서 올리지 그랬냐? 그러니까 그래 뭐 구글 드라이브로 보내지 그랬어. 형이 이걸 제 걸 듣고 뭔가 어쨌든 저의 수를 들키는 거잖아요. 아, 그치. 그래서 압축 파일을 올리고 형도 압축해서 올렸어요.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경쟁 상대로 본 거네 서로. 선의 경쟁을 한 거지. 그렇지 어쩔 수 없지. 그래서 저도 압축을 풀고 형도 압축을 풀어서 그치 들어봤지. 네. 어땠어요? 그 딱 첫 느낌 우리 딱 얘기해 볼까? 아, 첫 느낌 얘기. 나는 레오니까 딱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벌스 괜찮았어. 근데 브릿지가 좀 아쉬웠다. 브릿지에서 이거 내가 이겼다라는 생각했어. 근데 너가 브릿지 수정했잖아. 아 수정했어. 야 수정 전 거 딱 들었을 때 느낌이 그랬어. 처음 거 들었을 때. 제가 형 거 들었을 때 어땠는 줄 알아요? 진짜 이거 솔직하게
이제 여기 처음 얘기하는 건데 베이식 형 저 다 멘붕 왔어요. 와 이거 졌다 이랬어요. 너무 좋아가지고 베이식 형이랑 작업실에서 있는데 제가 작업실에 있는데 베이식 형이 와가지고 야 너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이래서 그때 맥데디 형 거 딱 틀고 있었거든요. 베이식 형이 딱 듣다 저 딱 보더니 야 너 지금 형 타왔지 이러면서 너 지금 바꿔야 될지 생각하고 있지 잘했구나. 바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. 갈렸던 게 딱 그거다. 리허설 때. 리허설 때. 네. 내가 멘탈이 되게 바사삭이었던 거야. 내가 이 무대에서 배제된 느낌을 받는 거야. 근데 그건 너도 받았을 텐데. 이게 그 이름 부르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하나 예민해져요. 어. 코끈 형이 무대 이거 무대 동선이나 이런 거 체크할 때 연습 합주실에서 막 저희 이름을 동시에 부를 수가 없잖아요. 그쵸, 그러니까 그쵸. 아직 누가 선택된지 모르는데. 근데 레원이가 이쪽으로 여쪽에서 나오잖아 이걸. 내가 듣는데 나 진짜 울컥하더라고. 형도 그걸 느꼈지만 저도 형 이름 들을 때마다 철렁철렁했어요. 그러니까 서로서로. 네. 근데 그게 번갈아면서 있었긴 했어요. 그 이후부터는 뭐 이름 합쳐서 부르시긴 했어요. 뭐 맥레원? 안 그래도 쇼미에서 내가 텐션이 이렇게 낮게 있었잖아. 근데 거기서 이렇게 계속 바닥으로 가는 거야. 리허설도 그 기분이었어요. 그냥 그러니까 내가 진짜 바보 같은 거.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러고 선택을 받고 이제 아예 밑바닥 찍고 지금의 텐션으로. 와 이거 진짜 신의 그거다. 아니 잠시만 나 너무 좋은 게 오늘 그 이 말투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. 나를 꼭 쳐다봐줘. 그게 너무 좋아. 재밌는 거 하나 합시다. 뭐 할까요? 개인기 하나씩 합시다. 개인기? 마무리하기 전에. 그러면 나 요즘 랩이 개인기라서. 오 그럼 랩이라도 한 줄. 랩이 한 줄. 본업이 이제. 네 비트 줄게요. 스트리머. 갑자기 뭐 사이퍼야 사이퍼 사이퍼 BPM 형이 체크해서 해야 돼요. 오케이. 어. 예. 여기 그냥 무반주로 할게. 레온이 숨 끊어진다. 아 왜냐면은 BPM이 안 맞아. 아 BPM 그게 100? 100? 어. 어. 언제 들어가? 어. EDM 아니야 이거? 아마 B-flexor 변함없는 자세 유지 중 from guitar guitar 너네 뜰에 채점 나는 B에까지 B를 내 점수는 nice winter 변한 적이 없네 한 번도 그래 내 야망 앞에서 속이 시꺼먼 너 미래 내 안에 희망 직업은 전업주 벌어야겠지 내 같은 말이 되네 너네 뭐야 나는 좌라고 떠나는 시도 너네 뻔하지만 난 달라 차이 봐 못 느껴나진 전함 you can copy 난 쉬어 와 랩 진짜 랩 괴물 와 그러면 저는 뭐 머시베놈 성대모사 하겠습니다. 오 갑니다. 네. 비트 줘야 되나요? 비트. 아니요 머시베놈 말할 때. 보자 어디 보자. 뭐 그래 카키야 반갑다. 오 그래 뭐 잘 지냈냐? 아니에요? 전 그 피타입 형님 성대모사 할 수 있는데. 브란단가 브란감가 브란감 땅 그만 따따 브란 판바 꾸란 반가 튼 노래 받아라 브란단가 뒤집어 궁금한 담 컷. 그럼 왜 미적지근한 반응 보여주세요? 일단 내 얘기 아니면 관심이 없어. 고독하고만. 마무리 멘트 합시다. 형. 저는 어땠는지. 일단 오늘 이런 거 처음인데 너무 일단 재밌는 것 같아요. 카 이렇게 채팅 보면서 하는 게 너무 재밌고 그리고 간만에 일단 레원이랑 데디 형 봐서 너무 좋고 홍보를 한번 하자면 네, 뭐 앨범이 나올 것 같아요. 내년 초에 그거를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음원은 역시 플로에서 들으셔야 돼요. 맞습니다. 음원 원에도 많이 들어주시고 원에가 네. 플로에서 잘 나간다고 제가 그쵸 플로 많이 들어 네, 플로 스튜디오에서 제가 이제 진행을 호스트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즐거우셨다면 플로 스튜디오 구독해 주시고 레바 카바 맥바 카바 맥바, 맥바.